소녀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소녀노 팀장님은 오늘 하드웨어 가고 나면 다음은 뭘까라는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하드웨어. 오늘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 요거에 이제 하드웨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또 다음 투자 전략을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손윤호 팀장님께서 그 해법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드웨어가 가고 나면 소프트웨어 가겠죠. 근데 소프트웨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전에 챗GPT가 처음 부각받았을 때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고 그쵸.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개발로 이어지면서 하드웨어가 뒤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이제 이 AI를 구동하기 위한 수요, 그다음에 그 수요에 맞춰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을 언덕이 있는 하드웨어를 먼저 공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리포트를 해 보셨겠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AI 소프트웨어를 투자해야 된다는 정확한 인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조금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찾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AI 소프트웨어를 너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TSMC랑 뭐 엔비디아, 그 사이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동맹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바드와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MS 오픈 AI에서 만들고 있는 챗GPT, 그다음에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하이퍼클럽 X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이제 뉴스가 나오는 주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에 의해서 소라를 개발했죠. 네. 소라가 만든 영상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MS 이제 구글은 가만히 있을까요? 구글도 이제 바드에서 이 소라를 쫓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만들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조용하지만 이 하이퍼클로버X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이 네이버가 이 구글과 MS를 잡겠다고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 지원 아래에서 이런 네. 정부 정책방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하드웨어 기업들은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그전에도 뭐 칩과 관련된 이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다음 타자, 다음 순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드웨어 다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해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 하나랑 국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 네. 하나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이고요. 굉장히 좀 낯이 익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해당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나면 제가 또 다음에 또 후속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모바일 백신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3년 연간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3년 3분기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고요. 2023년 4분기 전망치를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이 거의 2배, 3배가 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등과 생성형 AI 협업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리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40억 정도 되고 있는데 폴라리스 AI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산하 기업으로 들어오면서 AI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SI랑 IT 솔루션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도 뭐 테슬라나 MS의 이 웹 오피스
이런 수주를 좀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생성형 AI 협업을 통해서 실적 향상이 더욱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금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횡보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플러스 9%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이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자산 운영,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약이나 알집 등 이 알 시리즈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AI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는 약간 적자가 가득 나오는 부분이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같은 경우는 국내 네이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MS와도 관련 있는 기업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사업을 공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만든 GPT 하이퍼클로버 X의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제공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MS와도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MS의 AI 사업자에 방문한 이력이 있고요. MS 팀즈의 AI 휴먼 영상 제작 앱인 페르소를 제공하면서 MS와의 협업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보다는 변동성이 없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수급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뭐 정부정책 발언이라든가 국내 대기업의 기술 개발 발언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두 가지 종목을 이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하드웨어 가고 나서 이제 다음 소프트웨어 봐야 한다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는데, 대표님은 이쪽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뭐 소프트웨어 말씀하면은 좀 빠질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UX, UI 쪽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개발자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도 사실은 개발자가 이걸 이해를 시키기까지도 굉장히 상당 부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러한 AI 스퀘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을 꽤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 이제 지난 2주 전에 발표됐습니다. 8일에 일본에 있는 G홀딩스와 함께 또 업무 협약을 또 맺게 됐습니다. 시스템 통합 사업과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샘 올트먼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냐라고 한다면은 실제 챗GPT에 가장 먼저 이 AI 스퀘어를 또 올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확대가 또 기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이민행정 시스템이라든가 또 일본의 이제 UI 뱅크 관련해서 또 UX를 또 만드는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탄한 실적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호 예수가 조금 일부 해소가 되면서 물량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2만 원 선에서 계속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좀 충분하게 올려다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한 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다음 우리 순서로 돌아올 수 있을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업종 섹터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두시고요.